요 자료가 아주 또 좋은 자료죠. 알겠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맞죠? 됐죠? EMS라고 해서 알겠죠? 전체적으로 그 뭡니까? 문법에서 외워야 되는 암기 사항들을 출제 빈도 순으로 정리를 쫙 해놓은 게 있다. 알겠죠? 다른 문법책하고 같은 듯 완전 다르다. 알겠나? 그래서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알겠죠? 수업하면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걸로 계속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 러닝 메이트 하면서 여기 나오는 걸다 적어보게 할 것이야. 알겠나? 그렇게 갈 거야. 그래서 문법 교재는 항상 두 권이 준비가 돼야 돼. 알겠죠? 다음에 책이 나오면 요거 한 권. 알겠죠? 문법 이론서 한 권. 그 다음에, 그죠? EMS. 알겠죠? 요두 개가 딱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오늘도 역시 같이 펼쳐놓고, 알겠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저희 전체적으로 그저희 주단위 학습 진도표부터 한번 보세요. 다르죠? 다른 문법처럼 맞죠? 자질구레한가 안 한다. 알겠죠? 우리는 딱 16시간 만에 맞죠? 이 교재를 끝을 낼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야 되고, 각 챕터에서 이렇게 다루는 내용도 알겠죠? 기본적인 개념 이해. 알겠죠? 거기에다가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위주. 맞죠?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건다 버린다. 알겠나? 됐죠? 그런 건 나중에 여러 문제를 풀면서 챙기면 되니까. 알겠나? 되겠죠? 그래야 되고, 다루는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수준. 됐죠? 요 이대 다니는 애도 있고. 고대 다니는 애도 있고 한데, 알겠나? 그래도 나는 중학교 2학년 수준. 알겠나? 이유는, 대체, 기본기가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알겠나? 대체, 그러고 그 기본기가 시험에 나오는 전부이기 때문에. 알겠나? 대체, 그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기초적이고, 맞지?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맞지? 요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해 놓는 것이, 맞지? 알겠나? 인지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이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서, 맞지? 문제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지? 녹아들어서 적용이 될수 있게. 알겠나?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나? 됐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또 빨리 되겠지. 알겠나? 됐지? 그래도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 알 거야. 대체 여러분들이 뭐 수능 같은 것도 준비하고 뭐또뭐 토익 준비하고 하면서 문법 수업은 들어봤겠지. 다른 수업하고 달라. 난 같은 거안 해. 알겠나? 대체 그저 조금씩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도 타임 테이블도 한번 보세요.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오늘도 이론 정리는 빨리 끝날 거야. 알겠나? 그죠? 대체 빠르게 문장의 종류와 절의 구성 요거 하나만 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2시간 동안 문법 이론을 딱 정리를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죠? 유형별 문제 풀이를 또 뒤에 해 나갈 건데,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 알겠죠? 그죠? 알겠나?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월요일날 한번 해봤지? 원타임 하면서. 맞지? 그죠? 그때 이제 편히 기출 문제들도 집중적으로 보면서. 알겠지? 방금 전에도 다음 주에 할 원타임 자료를 지금 또 정리를 하다 왔어.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맞지? 이론 정리와, 맞지? 기본 문제를 풀고, 알겠지? 됐나? 이번 주 월요일날도 절의 구성을 했지? 다음 주 월요일날도 또 절의 구성을 할 거야. 됐나? 이제 확실하게 이 개념이 딱 잡힌 상태에서 얼마나 문제가 잘 풀리는가. 알겠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거니까. 됐지? 그죠? 뭐,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오면 되겠고. 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교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심심하게 돼 있지? 됐나? 쭉 한번 넘겨봐봐봐. 됐죠? 뭐, 이론이라고 정리해 놓은 것도 막 빡빡하게 적어 놓은 게 아니지. 그냥 예문들만 툭툭툭 펼쳐놨지. 알겠나? 에이? 됐죠? 그죠? 기본 개념에 맞죠? 따르는 간단한 예문들이 따라 나오는데, 그거 그냥 서로 비교해 가면서, 알겠죠? 에이? 됐죠? 기본 개념을 잡을 것이고, 에이? 뒤쪽에 지금 보면은 8페이지부터는 또 문제가 나와 있는데, 맞죠? 그죠? 요 문제들 전부 다 쉬운 문제들이야.
알겠나요? 그죠? 요런 문제들 풀어보면서 또 어떻습니까? 앞쪽에서 봤던 개념을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적용하는 연습. 됐죠? 그죠? 알겠나요? 그죠? 그래되고, 다음 주 되면은 또 문법 자료를 또 따로 나눠줄 겁니다. 각 챕터별로 최소 100문제. 알겠나요? 정리해 놓은 게 있다. 알겠지? 중급 수준 정도로. 알겠나요? 이전에 다 만들어 놓은 책이야. 알겠나요? 됐죠? 그래야 되는데. 의학대 편입하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알겠나요? 그것도 써먹게 되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들 나눠주고 하면은 영역별로, 이제 오늘 문장의 종류와 절의 구성을 배웠잖아요. 맞지? 요거하고 관련되는 문제 100문제씩. 알겠나요? 쫙 한번 풀어보고. 됐죠? 그죠? 편입 수준에서 또 따라 나오는 기출 문제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원타임 하면서 또 같이 풀어보고. 알겠죠? 그렇게 하면 두 달이면은 충분히 알겠죠? 기본적인 개념은 잡힐 거고. 됐죠? 그죠? 외우는 것까지 끝내는 거다. 러닝 메이트 하면서.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이렇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됐죠? 문법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죠? 오늘 나오는 거, 그죠? 교재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단원별 핵심 포인트부터 해서, 그죠? 나와 있는 자료 그냥 쭉 읽어내리면서, 알겠죠? 개념 하나하나를, 맞죠?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핵심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죠? 알겠나?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딱 이렇게 개념해서, 알겠나? 중요한 것부터 미리 한번 딱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야. 모든 문장에서 단어 및 구와 절의 기능은 각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맞죠? 요 말이 이해가 되느냐? 알겠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단 말이야. that 하나만 봐도 어떤 때는 접속사고 어떤 때는 보면 관계사죠. 알겠나? 그러니까 형태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나? 그저 형태를 가지고 문법적인 요소를 판단하려고 하면 아니 돼. 알겠나? 됐죠? 요 말을 적어놨는데 요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은 머릿속에 요 개념을 박아둬라. 됐나? 위치와 역할이다. 알겠나?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지는 거다. 알겠나? 단어 한 개만 봐도 스쿨 하면 우리가 학교 이래가지고 맞죠? 명사로만 알고 있지. 그런데 똑같은 스쿨이 뭐로도 쓰이노? 동사로도 쓰인다. 알겠나?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역할이 달라지는 거지. 알겠나? 됐지? 그렇게 단어 하나를 봐도 맞지? 구단위, 절단위 하나를 봐도 알겠나? 문장 속의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진다라는 거. 됐나? 그죠? 그래야 되고. 됐지? 그 위치는 뭐를 중심으로 파악한다고? 맞지? 요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됐지? 모든 문장 속에서 맞지?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동사예요. 됐지? 우리가 뭐 이미 다른 문법 문제 풀면서도 다른 맞지? 뭐 교재에서나 이렇게 맞죠? 문제 풀면서도 봤지. 항상 내가 동사를 강조를 했지. 알겠나? 동사 중심으로 어떤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맞죠? 그 문장 요소가 맞죠? 역할이 딱 정해진단 말이야. 동일한 전치사구라도 맞죠? 하겠나? 동사 앞에 오는 것과 동사 뒤에 오는 건 역할이 달라진단 말이야. 알겠나? 그죠?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컨셉은 알고 있었는지. 알겠나? 다르지? 이런 거는 문법책에 안 적혀져 있잖아. 됐지? 다른 문법책에 안 적혀져 있는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거단 말이야. 됐나? 잘 챙겨 들어놓으라고. 됐지? 머릿속에 저 위치와 역할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놓고 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른 문법책에도 따라 나오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일단은 던져놨다. 알겠죠? 그죠? 문장의 구성 원리는 알죠? 단어 하나부터, 맞죠? 여러 단어가 모인 구, 맞죠? 그렇게 여러 단어가 모인 것들 중에서 따로 주어 동사가 있는 절, 맞죠? 또그 절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장, 맞죠? 센텐스의 개념이 잡히죠? 그래도 문장이 또 여러 개 모이면은 뭐가 돼버리는 거고, 한 단락이 되지. 맞지? 하겠나? 그죠? 우리가, 맞죠? 중점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은 요 단위죠. 구단위, 절단위, 문장단위. 맞지? 하겠나? 그죠? 우리가
구문 분석, 구절 구조 규칙을 문법이라 그러는데, 맞지? 구절 구조, 맞지? 구절 구조, 맞지?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구절 구조를 따져보는 게 문법인데, 알겠나? 에이? 됐지? 단어 한 개는 크게 의미가 없어, 맞지? 하겠나? 저렇게 구단위, 절단위, 맞지? 그게 또 모여서 하나의 문장 단위가 형성되어지는 원리를, 맞지? 제대로 파악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됐지? 단어가 어떤 건지, 구가 어떤 건지, 절이 어떤 건지, 또 문장이 어떤 건지는 쫙 정리를 해놨어요. 됐지? 밑쪽에 따라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2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문장의 종류. 됐지? 그러니까 위에 적어 놓은 거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그거 옆에는 뭐라고 적어놨노? 그래머 태그 해가지고, 맞지? 표시가 돼 있지? 알겠나?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 복습하기 또 편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다. 됐지?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맞죠? 그렇게 표시를 해놨다. 알겠지? 문장의 종류는 크게 단문, 중문, 복문으로 나누자. 맞지? 등위 접속사로 이어지는 중문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맞지? 그래서 책에는 나는 간단하게 단문, 복문으로 정리를 해놨다. 맞지? 그죠? 마침표가 찍히는 한 문장이, 맞지? 한 문장은, 센텐스의 개념은 마침표가 찍히는 데까지가 한 문장인데. 맞지? 하겠나? 그죠? 단문은 어떻게 되는 거고,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주어 동사가 그냥 한번 나오는 겁니다. 맞지? 하겠나? 그런데 복문은 어떻게 되죠? 됐죠? 한 문장 속에 절이, 맞지? 하겠나? 두개 이상이 따라 들어간단 말이야. 됐죠? 하겠나? 그죠? 요게 복문이죠. 맞죠? 그런데 시험에는 거의 보면은, 맞죠? 단문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노? 복문이 많이 나오죠. 됐죠? 그죠? 그래야 되고, 요 복문의 짜임새도 또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은, 요런 개념들 한번 보세요. 또. 됐죠? 그죠? 접속사가 안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주절이라 그러고. 맞죠? 하겠나? 접속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요 절은 뭐라 그러노? 종속절이라 그러죠. 요까지의 개념은 들어가 있을 거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종속절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죠? 됐죠? 세 가지가 있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죠. 됐나? 요거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치와 역할 관계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겠나?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절의 구성하고 관련되는 시험 문제로 쫙 많이 따라 나온단 말이야. 하겠나? 됐지? 다른 대학이긴 하지만 방금 전에 내가 보고 온 대학이 세종대야. 절의 구성하고 관련되는 문제를 찾아봤는데 세종대는 문법 문제가 20문제가 나와. 하겠나? 많이 나온다. 제일 많이 나오는 대학이다. 알겠지? 그죠? 근데 20문제 중에서 6문제인가가 절의 구성이야. 꽤 많지? 하겠나? 제일 많죠? 따지고 보면.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 절의 짜임새를 뭔가, 맞죠?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맞죠? 그죠? 하겠나? 중심되는 요소들을 뭔가 명확하게, 그죠?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겠나? 문장이 무조건 길다고 해서 복문이 아니지. 알겠나? 됐죠? 복문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동사가 한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맞죠? 하겠나? 또 접속사도 필요한 거야. 맞지? 절과 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하겠나? 가장 길게 나온 거본 거는 한 문장 속에 절이 9개 들어간 걸본 적이 있다. 됐지? 주절은 하나고, 맞지? 종속절은 8개지. 하겠나? 그 종속절 8개가 전부 다 부사절이야? 아니지? 섞여 있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게, 맞지? 곳곳에, 맞지? 하겠나? 펼쳐져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의 짜임새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줄 알아야 되지. 됐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너희들 기출문제 내가 해석을 다 했잖아. 하겠나? 그죠? 그런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지문이 다른 대학에 출제되는, 다른 대학들이 이제 뭐야, 기출문제들도 난다 보니까. 알겠나? 다른 대학에 출제되는 기출문제보다 문장의 길이가 좀긴 편이다. 알겠나? 무슨 이야기지? 구문이 복잡한 게 많이 나온다고. 하겠나? 독해 영역이든 논리 영역이든 문법 영역이든 다.
알겠나? 한 문장이 막세 줄, 네 줄짜리들이, 맞지? 빈번히 보여, 빈번히. 알겠나? 모든 문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됐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더라도. 됐지? 그죠? 기본적인 요런 어떤, 맞지? 그죠? 문장 속에서의, 맞지? 하겠나? 절의 짜임새부터, 맞지? 그죠?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됐나? 그죠? 뭘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맞지? 동사하고 접속사부터 살피세요. 알겠나? 됐지? 뭐를? 개수를 살피세요. 알겠지? 하겠나? 기본적인 팁이다. 저게. 알겠지? 오늘도 뒤에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보겠지만,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게,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동사의 개수. 저게 곧 뭐가 되노? 절의 개수가 되죠. 하겠지? 그죠? 그래야 되고, 접속사의 개수는 동사의 개수보다 하나, 항상 하나가 모자랍니다. 맞지? 이유는 주절에는 접속사가 안 붙잖아. 됐자, 그죠? 동사가 두 개가 보이면 접속사는 하나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세 개가 보이면 접속사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자, 그죠? 아울러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문장 속에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맞지? When이나 because나 if만, 맞지? 됐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하겠나? 접속사 다음에도 주어 동사 절이 따라 나오고, 맞지? 됐나? 관계사 다음에도 관계사절이잖아. 맞지? 뒤에 뭐가 나오노?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오고. 맞지? 의문사도 뒤에 뭐가 따라 나오노? 주어 동사가 따라 나와서 간접 의문문이 되자. 맞지? 그죠? 그래서 하겠나? 문장 속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품사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됐지? 그리고 이세 가지가 이끄는 절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하겠나? 그죠?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놔 보면은. 됐지? 방금 전에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놓고 가볼까? 하겠지? 주어, 동사, 접속사 역할 하는 놈, 주어, 동사. 요래 나오면은 앞에가 주절이고, 맞지? 뒤에가 종속절이 되는데, 이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라 그랬어. 그죠?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죠. 됐나? 그죠? 명사절. 됐죠? 형용사절. 그죠? 부사절. 됐나? 명확히 구분을 해라. 알겠지? 하겠나? 그죠? 그래야 되고, 요 각각의 절을 이끄는, 맞죠? 표시를 또 한번 해볼까? 그죠? 됐지? 요 점으로 찍어 놔볼게. 맞지? 그죠? 접속사 단위가 중요한 거야. 알겠나? 요 접속사 단위에 빈칸을 던져놓고 문법 문제 잘 내. 즉, 뭐야?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맞지? 저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단 말이야. 하겠나? 됐지? 이미 월요일날도 해봤으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섯 가지 있었지? 됐나? 그걸 다 외워놔야 되는 거야. 맞지? 명사절은 문장에 뭐로 쓰이니? 주성분으로 쓰이지. 맞지?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절이 쓰여. 알겠나? 됐지? 그렇게 되죠. 형용사절은 뭐죠? 됐나? 주로 보면 관계사절이지. 맞지? 이 관계사절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나오는 선행사로 쓰인 명사를 수식해 주지. 명사 다음이면 어디든지 따라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위치를 뭐라 그랬지? 위치. 하겠나? 그죠? 됐지? 부사절은 문장의 처음이나 끝머리에 붙어서, 맞지? 주절 전체의 내용을 한정을 해 줍니다.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 양보 부사절 이러면서. 됐나? 하겠나? 위치가 이렇게 되죠. 하겠지? 기억을 해둬야 된다. 알겠나? 그죠? 그래야 되고, 점으로 찍어놨지? 시험에 잘 나온 건요 전단이야. 알겠나? 신경을 써서 봐야 돼. 됐지? 요 함 정리를 해볼까?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요 각각의, 맞죠? 종속절을 이끄는 이 접속사 단위가 이끄는 절의 성격을 한번 보잔 말이야. 알겠나? 첫 번째.
접속사는 주로 무슨 절을 이끕니까? 명사절을 이끌죠. 아, 접속사는 sorry. 부사절을 이끌죠. 맞죠? 됐나요? 하지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있지요. 이걸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됐나요? 알겠죠?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은 전부 다 부사절이다? 아니다. 알겠나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지? 알겠나요? 이미 했다. 뭐가 있노? 또 뒤에도 하겠지만. 뭐가 있노? 됐. 됐죠? 외워야 되는데. 또 뭐가 있노? if나 whether. 맞지? 이런 놈들은 어떻노? 명사절이 이끌지? 하겠나요? 그죠? 됐죠?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뭡니까? 주로 보면은 형용사절이죠. 맞죠? 그죠? 그러나 관계사가 명사절을 이끌기도 하지요. 됐죠? 뭐가 있노? 관계대명사 what. 맞죠? 하겠나요? 그죠? 의문사는 100%. 맞죠? 무슨 절을 이끕니까? 됐나요? 명사절을 이끌죠.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의 문문의 형태가 맞지? 특정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형태. 제일 많이 나오지? 알겠나요? 그죠? 요게 지금 머릿속에 개념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지? 알겠나요? 한번 보란 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래 나온단 말이야. 맞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단위에 빈칸이 던져졌을 때. 맞지? 보기에 이다 되잖아. 참조를 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야. 하겠나요? 됐죠? 예를 들어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단위에 빈칸이 던져져 있으면, 맞죠? 자동으로 그냥 뭐야? 종속 접속사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 이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느냐? 하겠나? 안 어렵지? 그죠? 됐죠? 근데 요 개념이 뚜렷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 알겠나요? 됐죠? 10년 넘게 너가 영어 공부를 하고도, 알겠나요? 됐냐? 가보자. 예문도 그냥 간단간단한 거 적어 놔봤다. 됐지? 그런데 나는 요런 거 가지고 또 놀지. 재밌게 놀지. 알겠나? 에이? 됐지? 짧아도 너무 짧지? 알겠나? 그죠? 그런데 한번 봐라. 됐지? 두 문장으로 던져져 있는데 요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자. 요런 문장을 볼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다? 동사하고 뭐? 접속사. 맞지? 동사의 개수, 접속사의 개수를 따지란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요게 맞나? 됐나? 두 줄, 세 줄짜리 긴 문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에도 뭐부터 따져라? 동사의 개수부터 따지란 말이야. 됐나? 월요일날 만날 건데 방금 전에 한양대 21년도 기출문제 풀다 왔는데 알겠나? 한 문장이 다섯 줄이더라. 됐지? 하겠나? 그런데 단문이더라. 동사가 하나만 보이더라. 됐나? 수식어구 털어낼 줄 알아야 되지. 하겠나? 그런 게 돼야 된단 말이야. 됐냐? 그죠? 봐라. 하겠지? 옆에다 쓸수 있겠지? 요거는 뭐가 되노? 됐나? 동사의 개수를 따져보니까 단문이지. 됐지? 위치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자. 요 동사 앞에 있는 첫 번째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요 형용사가 보어가 되는 거고, 됐지? 앞에 붙어 있는 in spring, 요건 뭐가 되는 겁니까? 맞지? 전치사구. 됐지? 그죠? 근데 위치가 문장 앞에 붙었기 때문에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죠. 됐지? 하겠나? 봄에 시간상으로 한정을 딱 지어주잖아. 맞지? 날씨는 따뜻하다. 그지? 하겠나? 밑에 따라 나오는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죠? 됐지? 동사가 몇 개가 보이노? 두 개가 보이제? 됐지? 두개 이상이 보이면 복문. 됐나? 그죠? 동사를 한번 살펴보자. 됐나? 주절의 동사는, 이거 보면 그렇다. 너가 동사가 여러 개가 따라 나오면, 아까 보면 한 문장 속에 절이 아홉 개도 따라 나온다 그랬지? 하겠나? 아니? 그래 되면은 동사가 여러 개가 보이다 보니까 주절의 동사를 못 찾는 놈들이 있다. 됐지? 동사가 여덟 개, 아홉 개가 나와도 제일 중요한 동사는 뭐야? 주절의 동사야. 하겠나? 주절의 동사는 맞죠? 됐나? 접속사의 영향을 받지 않아. 됐지? 접속사 다음에 따라 나오는 동사가 뭐가 되는 거고? 종속절의 동사야. 종속절은 나는 늘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준다. 알겠지? 주절은 노란색으로. 됐나? 주절의 동사는 요게 주절의 동사지.
됐지? 하겠나? 그러다 보니까 사이에 뭐가 보이노? if라는 접속사가 보이잖아. 맞지? 하겠나? 그러니까는 하나의 절이 끝나고 새로운 절이 이어질라 그러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돼. 됐지? 지나가 버렸는데. 맞지? 하겠나? 어이? 요세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이에. 알겠나? 어이? 그걸 생각하라고. 어이? 됐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요도 지금 보면은 접속사가 보이지. 맞지?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이끄는 절이 무슨 절이 되는지 한번 보잔 말이야. 요렇게 딱 끊어 놓고 보면은 여기가 주절이고, 맞지? 하겠나? 여기가 종속절인데. 됐나? 이미 끊어버렸네. 됐지? 앞에 따라 나오는 주절이, 됐지? 사형식 문형이 되면서 끝이 났지? 알겠나? 알겠지? 문장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 따라 나오는 절은 뭐가 되는 거고? 수식어구로 쓰인 거야. 맞지? 알겠나? 이미 드러나지만 형용사적 수식어고 부사적 수식어고. 맞지? 알겠나? 그죠? 근데 종속 접속사 if로 시작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고? 맞지? 부사적 수식어고. 맞지? 종속절이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쓰인 거죠. 됐나? 하겠지? 그죠? 그가 정직하다면, 맞지? 나는 그에게 돈을 줄 것이다. 됐나? 뭐, 대단한 문장 아니지? 알겠나? 부끄럽다. 이런 예문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는 게. 알겠나? 아이? 그런데, 됐지? 확 와닿지, 지금. 알겠나? 아이? 됐지? 이전에 이렇게 수업 듣던 거하고 다르지? 문법적으로. 알겠나? 아이?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됐냐? 하겠냐? 종속절의 개념이, 알겠지?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지가 안돼 있었단 말이지, 지금. 됐냐? 하겠냐? 월요일날 러닝메이트 할때 이거 적어보게 할 거다. 방금 전에 필기한 것까지. 알겠나? 외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고 요 외워야 되는 건 어디에 있노? 됐지? 여기 다 정리돼 있다. 알겠나? 정리돼 있는데 일단은 또 책에 한번 적어보고 나중에 이것도 하고 요거하고 또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고. 알겠지? EMS에도 보면은 예문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 알겠나? 그런 예문들 지금 했던 것처럼, 맞지? 또 분석도 해보고, 알겠나? 그렇게 하라고.